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541명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 27명을 제외한 514명이 국내 발생 환자입니다. 서울 182명, 경기 117명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311명 확진됐고 경남 35명을 포함해서 비수도권에서 203명 나왔습니다. 코로나 치료 도중 6명이 숨져서 누적 사망자는 1,8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6만 6,900여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아서 1차 누적 접종자는 346만 6,9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신고된 사례는 사망 신고 3건을 포함해서 858건 늘어서 현재까지 17,4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